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동성제약이 어제 급등했었죠. 그리고 조정을 거쳤는데 차트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오늘 조정이 있었습니다. 수급단타 항목 매매 내역 보면은 보통 이제 수급 1, 2음봉이라고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종가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이제 매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뭐 수급 1, 2음봉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온 종목이 이제 다음날 음봉이 나올 때 매수해서 이제 다시 조정을 거치고 상승할 때 파는 거는 정석적인 매매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수들의 매매를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1억 클럽에서 이제 종가에 매수한 투자자들이 좀 있는데요. BDBAJSS님, 동성제약 매수했죠. 보면은 이제 3시 19분에 매매한 내역들이 많은데, 이전에도 뭐 조금 더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가장 크게 매수한 수량을 한번 적어 놓고 보면은, 19에 1050주.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퍼 2퍼님도 했는데요. 일단 종가 배팅 한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3시 19분. 자, 차트상으로는 하락하고 이제 반등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분봉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에서 매수를 한 거고요. 가장 큰 물량 1050주를 사는 걸 관찰하겠습니다. 매수세가 좀 들어오죠. 이렇게 2200주도 들어오고 4800주도 들어오고 반등을 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빠르게 그래서 조금씩 사죠. 거의 40만원인데 20주면은 이렇게 누군가 지금 계속 수급을 불러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멈칫했죠. 여기 큰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가지 말라는 그런 신호인 척 여기 물량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성제약 보면은 이제 1050주가 위로 사는 게 아니라 아마도 밑에 받쳐서 매수를 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시효과 들어갔고요. 1050주를 밑에 받쳐서 매수를 한것 같네요. 그래서 3시 19분이면은 이제 여기 장 끝나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반등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하고 종가 배팅을 하고 넘어간 거죠. 누가 봐도 여기서는 이제 수익을 뭐 기업에 뭐또 호재가 있고 이슈가 있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차트 자리만으로도 이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입니다. 보면은 이제 저항선 역할 2만원이 이제 대략 그런 역할을 해주던 그런 가격대죠. 여기도 보면은 대략적인 저항선 역할을 해주던 그 자리에서 상승 장대 양봉 거래량 나왔고 다음날 조정해서 종가에 매수했습니다. 크게 읽기는 힘들어 보이는 자리인 게좀 공감이 가시죠. 이게 그냥 이렇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흐를 수도 있지만 반등은 나와줄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더 상승해서 뭐 이런 모습을 그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상승폭을 다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석적으로 매매를 한 그런 느낌입니다.
방송 제약 이슈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면은 26일자 이제 기사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중복이고 수급을 끌어오기 위한 그냥 반복되는 그냥 뉴스죠. 앞에 나왔던 내용들 요약한 그런 기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동성제약, 동성제약 조정을 받고 현대 바이오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둘다 췌장암 탈모 관련 주고요. 그래서 BDBAJSS님 동성제약 종가 베팅했습니다. 고 1퍼2퍼님은 9시에 매수를 했는데 1억 리그 치고는 금액이 작아서 제외를 하고요. 3차클럽에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재지가 매매가 많이 됐죠. 가장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구글재지가 매매가 많이 됐습니다. 500클럽 없고요. 100클럽 구글재지 구글신동이 확실히 많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제약은 이렇게 됐고 요즘 바이오들이 좀안 좋은데 한번 보면은 뭐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 네이처셀, 텔콘제약, 보령제약. 보령제약 올라갔네요. HLB, 현대약품, 유한양행 이렇고요. 2017년도에 이제 주도주였으니까 좀 시세가 이제 대시세가 나고 이제 소멸하는 그런 흐름에 있고 뭐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동성제약 종목 토론실 한번 보면은 이렇게 좀 재밌는 글들 있고요. 이렇게 분명히 이제 올라서 지금 이래도 오른 상태거든요. 앓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일부러 안티하는 느낌도 좀 있고요. 아, 뭐 추가 상장 뭐 그런 말들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아직은 뭐 없고요. 동성제약 사업의 내용에 의약품, 화장품 이렇게 있고 주식의 총수 보면은 2200만 주 주주에 관한 사항 보면은 이양구라는 분이 17.42%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 재무 보면은 영업이익이 적자, 흑자, 적자 이렇게 났고요. 바이오는 적자가 나도 기대감에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큰 위험은 또 없고요. 적자가 나도 괜찮은 게 바이오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대감이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물론 이제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이제 피해야 되겠죠. 아무리 꿈을 먹고 잘한다고 해도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근데 동성제약은 뭐 과거에 좀 리베이트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하는 거는 또
이제 지금 시기에는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쏠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상승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기업들은 절대로 이렇게 상승을 못해요. 한 예로 차이나 그레이트 올라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한 번씩 이런 건 진짜 도박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 매매하면 안 되고요. 진짜 도박이네요. 이런 것도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시겠네요. 또 구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말이 새가지고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제약 요약하면은 이제 장대 양봉 나오고 조정 나온 음봉에 매수를 한 거는 정석적인 매매고 이제 한 3거래일 안에 수익을 반등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다. 좋다라는 겁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